사실 이제 그래서 큰 여울이라는 뜻으로 해서 사실 이제 저희 연천이 국가지질공원이 됐고 지금 막 성장하려는 그 지질 쪽으로도 성장하려는 찰나인데 이곳 101층은 양옆이 다 협곡이에요. 저 건너도 지금 숲이 가려져서 그렇지만 저기도 다 지상적인데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물이랑 만나면서 공항이 막 부글부글 끓었던 흔적들이 보이시잖아요. 정말 저희가 프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신생대층은 지금 보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주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많은 거고요. 중생대 같은 경우는 자상바위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라 시대가 좀 서서히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강태봉 조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오, 그러네. 그래서 여기 쪽에서도 많이 잡으시고 방송도 많이 잡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요층에서는 지금 막 불탄 것처럼 풍토가 보이기도 하고 또 여기는 옆으로 이렇게 찢어진 환상전류로 나타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몇 년 안 되었어요. 많이 홍보는 안 돼 있는데 이곳 2층 같은 경우는 토회의실 같은 것도 있어서 빌려서 피식하고 있고요. 대강당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요. 연천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은 공간인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한탄강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배웠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선사시대부터 그 삼국시대 근대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쭉 한 바퀴 도시면 오늘 저희가 이제 쭉 수업했던 부분이 다 여기 요약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전반적인 건 이제 저희가 이제 한탄강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한문은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저희 이제 수 한글 그래서 한은 크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할 때도 크고 한자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강 그러면 저희가 큰 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탄도 이제 그래서 큰 여울이라는 뜻으로 해서 결국 서울에는 한강하고 같은 의미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저희 나라 강이 좀 많이 커요. 큰데다가 저희 나라 강의 특징이 뭐냐면 구불구불구불 길게 흐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금방 쭉쭉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그래도 물이 쭉쭉 빠지는 경우고 우리나라는 길게 구불구불구불 가는데 그 강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곳 한탄강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또 의미를 갖는 거는 한탄강을 처음에 이제 한탄강이 흐르던 게 50만 년 전부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용암이 흐르는 그 길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말 그대로 10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용암이 흘렀다 그러면 그 일대만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근데 한탄강이라는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쭉 따라 철원, 포천, 연천, 문산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그 일대가 다 용암으로 덮인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말 그대로 저기 한 북한이 그 일대 엄청나게 넓은 데가 다 용암대지로만 변했을 것을 이곳까지도 쭉 연결이 됐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곳 연천에 저희가 뭐 이렇게 밟히는 게 현무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전국의 학생들이 이 화산을 공부하면서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화산 공부를 하면서 현무암을 공부해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광물 한 6가지 갖다 놓고 한 만원, 2만원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꼭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화강암. 그래서
연천에 저 아까 10개의 사이트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임진강 부상절리가 2.5km 정도 제일 길고요. 근데 거기에 단점이 뭐냐면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곳 백일이층은 양옆이 다 협곡이에요. 저 건너도 지금 숲이 가라져서 그렇지만 저기도 다 주상절리 때예요. 네. 그리고 규모 자체도 이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다 볼 수가 있어서 이쪽도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주상절리 때라 아마 보시기가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쪽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렇지 얘도 결국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었던 주상절리고요. 뭐 약간의 틀어짐이 있기도 했었지만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저기 보시면 완전히 무너진 곳 있죠? 네. 저기가 최근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절리 때가 밑에 부분부터 이제 뭔가가 이렇게 균열이 나는 거니까 그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렇게 한 번에 확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주상절리 때와 저기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찢어져 있죠? 그건 이제 판상절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기도 다 보여요. 예, 여기도 이제 다 판상절리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 참 멋있네. 여기도 보면 여기 되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제 가면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 백일이층도 용암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랑 부닥치니까 저렇게 끓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굳고 그 다음부터는 쌓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해 몇만 년에 십만 년 층을 두면서 여러 번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옆으로 균열이 돼서 옆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게 판처럼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판상절리라고 하는 거고요. 저 위에는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보여서 주상절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기둥 모양은 주상절리, 판으로 보이는 건 판상절리. 그러니까 천천히 해서 공기층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용암이 쌓이기 전이고요. 이렇게 지금 때문에 한 덩어리로 흐르면서 안에서 보실 때 현무암도 보면 중생대 현무암, 신생대 현무암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그 신생대층은 지금 보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주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많은 거고요. 중생대 같은 경우는 자상바위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라 좀 시대가 좀 따뜻한 분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강태공 조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와, 그러네.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도 많이 잡으시고 저기서도 많이 잡으시는데요. 대군계고 근데 여기가 어디가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만나는 곳이고요. 이게 옛날에 궁평리 가는 마을 가는 옛날 도로예요. 저 큰 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길로 이렇게 가면 궁평 마을로 가고요. 공원이요? 아, 그래 풍청공원. 풍청공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층에선 지금 막 불탄 것처럼 풍서가 보이기도 하고. 또 여기는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판상절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풍을 쓰는 건 몰랐거든요. 네, 여기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뭐 그 지질 선생님들 여기가 지질 학습장이라고 얘기할 때
축구구조이죠. 여기 이제 백계용암. 한상절리, 뭐 백계용암, 백일이층. 백일이층. 축구구조지만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채탄천 주상절리하고 한상절리만 있는 데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구나. 다리 지나서요? 예, 예. 다리 지나서. 저쪽으로요. 그 왕립산 예. 여기 왕립산 예, 가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까 그 다리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주상절리만 나와요. 이쪽은 판상절리가 나오고 더 밑으로 가면 또 주상절리가 나오고. 다고 제가 이제 자부해요 오늘.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좀 생각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연천이 국가지질공원이 됐고 지금 막 성장하려는 그 지질 쪽으로도 성장하려는 찰나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같은 진통이 좀 있습니다.